포인트 20 제도 일반 두 번째입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 제도 문자 및 순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선 선의 종류. 선의 종류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등장을 하는데요. 선의 종류는 실선, 점선, 쇄선. 외형선은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 표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선의 용도를 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외형선에 관련된 부분이나 수문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선 굵은 실선 대상물 외부에 보이는 선이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캡처해서 놓다 보니까 선의 굵기가 좀 차이가 안 나는데 굵은 선은 조금 더 두껍고 가는 선은 조금 가늘게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외형선 단면선은 굵은 실선이다. 대상물이 보이는 외부 모양을 표시하는 선. 가장 두꺼우며 물체의 단면을 표시하는 선. 네, 외형선 또는 단면선이라고 부르고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때 치수가 어떠한지 보여줘야겠죠?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은 그런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선도 가는 실선을 쓰고요. 기호, 기술 등을 기입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선도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또 수문선, 굵은 선을 파선으로 활용하는데,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선. 그거는 수문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굵은 선의 파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제도에서는 그 선을 활용해서 쓰고요. 중심선, 기준선은 가는 1점 쇄선을 이용해요. 여기서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점, 이렇게 점, 이렇게 보이는 거. 1점 쇄선이에요. 대상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대상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을 가는 1점 쇄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위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이기도 해요. 또 가상선, 무게 중심선은 가는 2점 쇄선을 이용을 합니다. 가는 2점 쇄선. 물체의 이동이나 가공 후의 모양을 표시하는 선이고, 단면의 무게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표시하는 선이기도 해요. 또 해칭선. 해칭선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렇게 된 선, 평행사선에 가는 실선인데요. 단면도에 절단된 부분 있죠. 그거를 표시할 때, 그때 해칭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파단선은 파형, 지그재그에 가는 실선을 얘기하는데, 물체의 일부를 파단하거나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선. 절단선은 가는 1점 쇄선, 변하는 부분을 굵게 해서 단면도에서 절단 위치를 표시하는 선을 얘기해요. 선 긋는 방법은 수평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 긋고요. 수직선은 밑에서부터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과 원호를 먼저 그리고 수평과 수직선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기호와 치수, 치수 기입 원칙, 뭐 해서 치수선, 치수 보조선, 인추선 등 사용하고 기본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 같은 것들 기입하지 않고요. 치수는 치수선 중앙에 위 하도록 평행하게 되고 기입하는데요. 시험에서는 요 기호가 뭘 뜻하는지 요게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름 기호 같은 거는 요 모양. 아마 수학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 졸지만 안 하셨다면 요 것들 반지름 기호는 뭐 R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두개 기호, 그 원호는 이렇게 생긴 거, 뭐 보따기 이 정도?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판의 두께는 T, 이런 것들 뭐 우드락 같은 거 사면은 몇 T 주세요? 그게 바로 요 판의 두께 기호 T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부명 기호는 S, 뭐 정사각형 기호 이렇게 미음 모양 생긴 거. 자, 요 기호에 관련된 문제가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그 정도씩 그리고 아주 쉽게 문제 출제되고 여러분들 고득점 받을 때도 쓰일 수 있으니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서 한 번만 딱 봐주시면 이 문제 나왔을 때 얼른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봐주세요. 아, 요게 지름 기호, 반지름 기호,
뭐 정사각형 구면 판의 두께 원호 못딱이구나. 쫙 눈여서 짠 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문자 및 순서 볼까요? 제도 문자 상단 가로쓰기 원칙으로 하고요. 가로쓰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사실상 제도 지금은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한번 쓱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에는 이게 거의 나오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그래도 100점 맞으실 분들은 이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딕체를 사용하고 수직 또는 15도 경사로 쓰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15도 경사. 제, 도. 이렇게 썼던,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예전에 제도 배울 때. 문자나 서체 크기는 문자와 서체의 높이의 기준을 하고 있고요. 문자의 크기는 2, 2.24, 3.15, 4, 5, 6.3, 뭐 9, 등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아유, 이거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100점 맞으실 분들은 외우세요. 100점 안 맞을 분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제도의 순서, 용지 도형의 크기를 정하고, 도면 위치 정하고, 중심선, 기준선 먼저 긋고, 주요부에서 세부로 외형선 긋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문선 긋고, 상상선 긋고, 치수 보조선 치수선 긋고, 화살표 그리고 치수 완성 기호 등 입력하고 부품 번호 기입하고 표제란 나중에 마지막에 기입하면 끝! 해서 제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점 맞으실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아, 나 80점 맞을래요?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뿐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